구지야, 아빠 오셨대. 빨리 가자. 슈! 으쌰! 가자. 으아. 잡았다. 우주. 먹고 싶은 거 샀어? 마셔. 땡큐. 저녁에 한잔 할래? 그러고 싶은데 우지 때문에 빨리 가봐야 돼. 아, 그럼 베이비시터도. 아직 어린데 아무한테나 맡기기 좀 그래. 우리 언니가 아는 데 있어.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거기다 해봐. 네. 오후 3시에 애 유치원에서 오면 받아주고 저기 좋은 베이비시터로 부탁드릴게요. 경험은 많지 않지만 내 애처럼 여기고 있어요. 저 미혼이세요? 아니에요. 저 결혼했어요. 6살 난 아들도 있는걸요. 자, 이건 몇 개야? 1, 2, 3, 4, 5, 6. 6이네. 잘했다. 우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가 한 거야. 맛있지? 참, 출장 다녀올 때 화장품 좀 사와. 내가 쓰는 에센스랑 크림 알지? 벌써 다 썼어? 아니, 우주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선물하려고. 아, 참. 베이비시터한테 아들이 있는데 우리 우주랑 이름이 똑같다? 성도 신씨고 나이도 똑같아. 웃기지? 그러게, 재밌네. 당신 출근 안 했어? 어? 내일 온다더니 벌써 왔어? 일이 일찍 끝났어. 아빠! 아이고, 우리 우주. 엄마 말 잘 듣고 잘 지냈어? 응! 자기야, 인사해. 우주 돌봐주는 이모야. 아, 네. 안녕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 살릴 건지 말 건지 네 손에 달렸어. 수술비로 충분할 거야. 이거 갖고 이 집에서 나가. 우주 이리 줘. 안 돼,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오랜만이야. 우리가 인사 나눌 사이 아니잖아. 일 당장 그만둬. 싫어. 우주 옆에 있고 싶어. 돌도 안 되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없던 모정이라도 생겼나 봐. 어머니가 그래? 내가 우주 버리고 나갔다고? 이제 와서 그거 따져서 뭐해. 정말로 우주 위한다면 관둬. 언젠가 관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니, 우주만 두고 어디 갔다 와? 여보, 당신 아빠 된대. 아빠? 이거 좀 먹어봐요. 녹두죽하고 복숭아가 입덧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힘들어도 애기 생각해서 꾹 참고 먹어요. 네. 우주야, 네? 이모가 선물 줄까? 선물이요? 응? 뭔데요? 정말요? 응? 어디 있어요? 집에! 근데 있잖아, 엄마가 알면 혼나니까 우리 둘이 비밀로 할까? 나중에 엄마 기분 풀어지면 그때 얘기하자, 어때? 네, 진짜 제 방에 있어요? 응? 아, 우주야! 우주는요? 방에서 놀아요. 웬일이야? 이 시간이면 TV 본다고 야단인데. 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 저거 좀 봐봐. 엄마 미워. 나 너무 싫어. 미워. 이거 진짜 그만하세요. 아유, 당신이 우주 좀 혼내. 아니, 혼낼 짓을 해야 혼을 내지.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우주가 일부러 그랬어. 예민하게 굴지 마. 우주야, 엄마 왔어. 엄마가 우주 주려고 변신 로봇 사왔는데 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쿠키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럼 나도 같이 해요. 우주야, 엄마 옷 갈아입고 얼른 나올 테니까 기다려. 우주나,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랬어? 왜 다 찢어놨어? 내가 안 그랬어. 그럼 누가 그랬어? 몰라. 네가 해놓고 모르긴 뭘 몰라. 나 아니야. 아니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왜 거짓말해? 애가 맞는데 엄마라고 나서지도 못하고 속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설마 당신도 우주가 그런 거라고 믿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랬어? 집사람이었다는 거야? 차라리 내가 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우리 우주 다신 때리지 말라 그래. 자, 옛날에 저녁마다 공돈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요. 우지야, 엄마가 책 읽어줄까? 싫어!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여기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침 식사 다 됐어요. 먹고 출근해요. 오, 안녕하세요. 예, 예. 당신 기억 안 나? 내 친구 연경이. 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이렇게 가까이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 좀 볼 걸 그랬어요. 아직도 깨가 그렇게 쏟아진다면서요? 비법 뭐예요? 연경아.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노래하는 거야. 내가 엄마고 당신이 아빠. 그리고 우주는 우리 아들. 그치 우주야? 응 엄마. 아, 어떻게 오셨어요? 왜? 갑자기 오니까 싫으니? 어, 아니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놀랬어요. 연락해야 네가 더 피곤할까 봐 일부러 안 했어. 몸은 괜찮아? 도우미 언니가 정말 잘해줘요. 복숭아도 먹고 녹두죽도 먹고 생강차도 먹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최대 임신이 안 좋은 건데? 입덧에 좋다고 한걸요. 그 도우미 어딨어? 내가 좀 봐야지. 안 되겠다. 외출했어요. 외출? 금방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 저녁은요? 아범은 저녁 약속 있다고 했거든요. 잘 나왔다.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그럼. 우주야, 혼자 가서 가져와. 할 수 있지? 네. 돌이켜보면 내 잘못이 커.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나 당신 원망 안 해. 나도 경황이 없었고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이었어. 왜? 연락 안 했어? 찾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먹고 살기 바빴어. 어떻게 둘이 같이 와?
어, 옆 골목에서 만났어. 누굴 만나느라 늦게 다녀? 언제 오셨어요? 우주 돌봐주는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봐.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 있어? 당장 나가. 전 나가요. 돈 받을 때 뭘 했어? 정욱이한테 얼씬도 말랬잖아. 그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우 씨가 필요해서 안 되겠어요. 내 아들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래도 풀을 참인데 잘 왔어. 왜 승미 내쫓으셨어요? 내쫓기는 누가 내쫓아. 지가 싫다고 지발로 나갔어. 저 사람도 우주 엄마예요. 우주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자식 버리는 애미도 있든? 너 지금 전현한테 단단히 홀렸어. 이혼할 생각 없으면 우지애미 알기 전에 당장 내쫓아. 아, 뭔데 그래. 야, 사람 급하게 불러놓고 뭐야. 놀라지 마. 에휴, 우리 우주. 더 황당한 건 이 여자 블로그야. 너 이 여자 누군지 알아? 당신도 어머니하고 다를 게 없네. 이까 또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주 내가 키울래. 승미야. 싫어. 우주 줘. 내 아들이잖아. 내가 엄마잖아. 나 차라리 죽을래. 그래, 죽을래. 승미야. 너! 너란 말이야. 나 죽게 내버려둬. 승미야. 여보. 설명해 줄게. 내 애를 죽이려고 했어. 당신 이럴까봐 말 못한 거야. 두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오해할까봐 말을 못해? 그런 개같은 말이 어딨어! 그걸 믿을 만큼 내가 웃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 차에 치여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여보! 가지 마. 미안해. 여보! 여보, 여보, 문 좀 열어봐. 여보, 오해라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여보, 제발 여보. 여보! 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다 친아들이 아니라서 차별한다는 편견으로 남편이 계속 힘들게 한다면 이혼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전처 사이에서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일수록 두 여성뿐 아니라 자녀도 혼란과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